맛있게 익었습니다. 대파 한 단이거든요. 와, 맛있겠다. 한번 하나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는데요? 식초를 이만큼 정도 빻아서 이 정도만 이렇게 끝에까지 하지 마라. 이 정도만 이렇게 살짝 갈라요. 이 정도 기러기로 잘라서 똑같이 잘라서 소금에 절이는 거예요. 매실 액기스, 한 국자, 조그만 국자요, 한 국자, 멸치 액젓, 한 국자, 멸치 액젓 한 국자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마늘 다섯 개, 양파 채분 거 하나, 그래서 이제 갈아가지고. 소복하게 말고 싹 깎아서 넣자. 그 소금 요만큼만 아주 조금만 고당만 조금 국자로 조금만 넣은 거 깨끗이 씻어 놓은 거거든요. 요즘에는 여름이니까 금방 먹을 수 있어요. 멸치 있다가 바로 넣거든요. 소금 간이 내야 될 거를 제가 넣으시고 어떤 음식이 그래요. 양념이 많이 들어간다고 맛있는 게 아니에요. 제일 중요한 게 간이에요. 간. 간이 맞으면 모든 음식은 맛있게 돼 있어요. 간단이죠? 굉장히 간단해. 이게 이제 곰삭으면 엄청 맛있을 겁니다. 대파김치 지금 뚜껑 열어볼게요. 와우! 아주 맛있게 익었습니다. 와, 맛있겠다. 이건 이제 가위로 잘라 먹어야 되니까 조그만 거 하나 먹어볼게요. 진짜 맛있는데요? 대박. 너무 맛있다. 와, 이거 고기하고 먹어도 맛있고 그냥 밥하고 먹어도 맛있겠다.